네, 임원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희입니다. 자, 대구 하면 네.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구를 거의 공연 때문에 많이 왔었기 때문에 네네. 일단 공연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공연.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 생각이 나고. 친한 친구. 네, 그리고 이제는 문화창고. 문화창고. 아, 좋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보여주고 간다는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문화창고 섭외를 받고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네. 살짝 목감기가 와가지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농염한, 아, 더 로우한 뭔가 좀 섹시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감기가 와서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깊어진 보이스를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방금 리허설 마치셨어요. 네네. 예전에 왔을 때도 굉장히 좀 편안했고 되게 좀 이렇게 단란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 리허설도 되게 편안하게 잘 마쳤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게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창고로 사행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문... 문자 받고. 문자 받고. 아, 새롭다. 화? 화들짝 놀랐습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창? 창피하거든요, 이런 사행시 같은 거. 마지막으로 고? 공원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뭐 한번 읽어주세요. 허니보다 달콤한 허니님의 무대를 빠짐없이 머릿속에 남겨놓고 싶어 오늘도 캡처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문화창고에 저 임원일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방사수! I wanna capture this moment.